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특강은 네 번째 이제 그 모이킹하고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이게 서트 쪽 가고 싶으신 분들 뭐 진로를 선택한 게 모이킹을 내가 가야나 아니면 서트 쪽으로 가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뽑는 것은 이제 서트 쪽이나 관제 쪽으로 많이 뽑는 것 같기도 한데, 시장상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모예킹 쪽으로도 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공부를 더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어떤 걸 먼저 이제 이렇게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하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뭐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모예킹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꼭 모예킹으로 오라는 건 아니고,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강의를 해가지고 목이 좀안 좋네요. 네. 우선은 이제 모예킹 쪽에서도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가끔 하곤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사가 있어요. 이제 고객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서트 쪽으로 많이 뽑는 것은 보통 이제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이글루 시큐리티나 아니면 윈스, 뭐, 시큐어 쪽이나 아무 기타 등등 이제 많은 보안 관제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대부분 그 서트 관제 쪽, 이게 서트 쪽이면서 그 관제 업무 하시는 분은 이게 서트하고 관제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는 그 곳도 있고,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모니터링하고 이제 고객사 쪽으로 이제 항상 365일 24시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 침해 사고 분석 그가 예좀 기술적으로 좀더 분석 악성 코드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포렌식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이제 좀더 이제 고객사 쪽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좀더 이제 사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약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객사가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항상 이렇게 24시간 받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좋은데 또한 이런 관제나 서트 쪽에 하는 그런 인력들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컨설팅 외부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침해 사고 분석을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줍니다. 뭐 이제 외부 전문가, 예, 외부 업체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모예킹 쪽으로 많이 하겠죠. 아니면은 기타 이제 침해 사고 분석가만 이제 포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모예킹을 할때 보통 뭐 2주, 2주, 뭐 4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온고잉 형태로 1년 동안 이렇게 쭉 고객사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이 고객사에서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침해 사고 분석할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제 모예킹 인력들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예킹 인력은 원래 침해 사고 분석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죠. 어떻게 따지면요.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가능한 이제 뭐 악성 코드나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거나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모예킹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은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포렌식 공부를 할 때도 좀 보는 관점은 굉장히 넓어져요. 왜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공격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로그를 보기 때문에 조금 추적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모예킹 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모예킹을 하고 난 뒤에 관리 실무 쪽으로 가가지고 침해 사고를 분석을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이제 솔루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쪽에 계속 저희 회사죠. 고객사가 아니었죠. 제 자사, 자회사, 아, 자사 그 자사를 대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공격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침해 사고 분석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뭐 관제나 서트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모예킹을 해야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시는 거면은 더 훨씬 오히려 좀 보안 쪽 영역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뭐 결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쪽에서는 뭐 항상 모이킹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남아있는 내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자기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거 공부를 했으면은 지원을 나가가지고 문제없이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 관심을 좀 가지고 아니면은 모이킹은 항상 내부 프로젝트를 할때그 관점에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조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딱 그러죠. 우리가 보안을 한다고 컴퓨터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그 지인들 보통 다 그러잖아요. PC 고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문제 있는 악성 코드 걸렸는데 이거 왜 걸렸냐. 이게 뭐 저는 그쪽 파트가 아닌데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쪽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이게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과제를 내주곤 합니다. 이게 대외적인 서비스 쪽에서 이제 그 관련된 웹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쪽.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또 이제 내부 서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인프라에 따라 다른데, 내부 서버에 붙어 있는 게 맞죠, 보안상에.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DMZ 구간으로 그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DMZ 구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부 서버를 붙는 것이고, 또 내부 서버 쪽에서 오피스 망으로 붙던지, 아니면 공격자가 실질적으로 오피스 망으로 가가지고 내부 서버로 붙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침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침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모이킹 관점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그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자기는 공격 침투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격 패턴들이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패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수동으로만 점검을 하지는 않아요. 자동 점검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전수 진단도 해야 하는 것이고, 소스 코드 진단도 해야 하는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은 진단들이 있는데, 그 진단 과정에서 어떤 패턴들이 발생하고, 그 자동 진단에 의해서 공격 패턴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공격했던 것들을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아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 로그 시스템 쪽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통합 로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이게 서트 쪽, 관제 쪽 그쪽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실물을 경험하신 지금 현재 실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침해 사고 우리가 통합 로그는 많이 이제까지 솔루션들도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통합 로그들이 많이 쌓이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최대한 과탐들을 없애고 정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쪽이냐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 적용을 시킨다고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무료로 우리 학생들은 실제 이제 유료 시스템이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그런 IDS 장비,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그를 분석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IDS 장비를, IPS 장비를 경험을 했을 때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요것들을 이제 그 뷰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시큐리티 오니온 안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더욱더 이제 좀 이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을 때는 ELK 일렉트리 서치 그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더 표현할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빅박스나 웹코트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어떤 뭐 쇼핑몰 형태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요거 두개 정도만 해주셔도 웹패킹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시스템 침투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태블이나 아니면 그룹웨어, 메일 시스템 등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쪽에서 발생한 것들을 각각마다 로고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시나리오대로 어떤 것들을 악성 코드 형태의 그 공격 기법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간단하게는 메타스프로이트 태블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걸과 실제 개인 PC나 아니면 서버에 침투가 됐을 때, 감염이 됐을 때 어떤 로고들이 발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3개월 안에 거의 다 끝마칩니다. 제가 공부를 시켰던 결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미리 할때 이렇게 환경을 구성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객사를 가시고 근데 모예키 실무 쪽으로 가시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하다가 이제 좀 경력이 쌓여가지고 어떤 대기업 관리자로 간다거나 금융권 관리자로 갔을 때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뭐 모예킹을만 하다가 이제 그 SSQT에서 모예킹만 5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객 쪽그 관리실무로 가가지고 장비를 경험을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장비가 뭐 IPS 장비나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나 그런 것들을 솔직히 모예킹 할때 경험할 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뭐 만질 기회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를 학생 때 잠깐 봤던 것들 그거를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연계했는지는 모예킹 업무를 할 때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요. 인프라 진단 할때 인프라 진단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 메뉴를 건든 거나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실무 쪽으로 제가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다가 이러한 걸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 실무 경험을 맞춰 제 실무 경험을 조금 이렇게 더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때 어떤 공격 기법이 이루어지면은 그 공격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격 기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로고들, 그 다음에 그 로고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로고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만 공부를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나 어떤 침해 사고 분석, 그 다음에 어떤 포렌식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연관을 해서 아마 공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좀 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저희들이 공유하고 그 배포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그죠? 유료 온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